3월 23일 한국 시간 오전 2시 41분 39초에 대만 화렌 남쪽 63km 해역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4km입니다. 또한 2분 후인 3월 23일 오전 2시 43분 26초에 규모 5.8의 여진이 대만 화렌에서 추가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만에서는 3월 6일에는 대만 타이베이 동남동쪽 해역에서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으며 3월 9일에도 오후 9시 22분 13초에 대만 화렌 남쪽 79km 해역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의 강진 이후 남북의 균형을 잡아주는 지진이 발생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달 전인 1월 3일에도 대만에서는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현지 파운드리 펩이 대만 섬의 북부와 중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의 눈에 띄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여 대만에 강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만 램과 파운드리 산업의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산업에서 대만의 펩은 전 세계 생산 능력의 51%를 차지합니다. 분명한 것은 대만의 지정학적인 부분 때문에 단순히 동부이라서 안전하다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이유는 대만이란 나라의 땅덩어리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대만과 일본 지진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작년 11월 3일에도 대만 북동부 타이베이 인근 북동부 이란현에서 남쪽으로 23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비상대책본부는 화린 지역의 산에서 추락한 바위로 인해 여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강진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30초 정도 지속됐으며 집 벽이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리는 등 진동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후 규모 5.4의 여진이 이어졌고 타이베이 지하철은 1시간 동안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만 화렌에서는 규모 6.4 지진이 발생해 17명이 숨지고 약 30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999년 9월에는 규모 7.6의 강진으로 무려 2,4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